아들아, 이왕 이렇게 된 거 우리 꿈을 이루자. 부전 자중 가수 김기탁입니다. 네, 뭐가 이어지는 걸까요? 네, 김기탁 씨를 보내주실 분은 1번 전화 투표 서비스 이렇게 문의 번호를 불러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대한민국 최고 해남 울산의 손자 오정우입니다. 오늘 제가 4승에 도전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7을 보내주신 분은 3번 전화 투표 서비스 1581에 3번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할머니, 아버지, 어머니께 인정받는 가수가 되고 싶습니다. 김태욱입니다. 예, 김태욱 씨를 보내주신 분들은 TV 4번 전화 투표 서비스 1581에 4번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끝나면 들어가야죠. 안녕하십니까? 오드리의 손을 밟은 여자, 힘 많은 여자, 오드리여 봅니다. 아내는 제가 오래 하는 것을 엄청 싫어했습니다. 물 주고 있다가. 그러나 저는 너무나 노래를 하고 싶어서 직장도 때려쳤고 그나마 아내와 함께하던 책 대여도. 우아의 아빠 임상현입니다. 도박도박. 저는 어려서부터 춤과 노래에 관한한 엄청난 끼를 발산하며 온갖 축제 가요제를 휩쓸었습니다. 그리고 도박도박. 그래서 저는 막연하지만 연예인이 되는 꿈을 꾸었습니다. 오케이, 여기서 인터뷰를 할 거야. 이번에 끝나고 울산에 갔다 오는 분들, 울산에 가서 할머니 만나뵙던 얘기 하고, 할머니가 뭐라고 하고, 네? 안녕하십니까. 천안에서 온 28살 청년 김태욱입니다. 저는 어릴 때 부모님께서 이혼을 해서 할아버지, 할머니 손에 자랐습니다. 자, 오늘도 이 정부에서 온 평범한 50대 주부이지만 엄청난 끼를 발산하는 결코